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 그러는데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홍수 심판을 할 만큼 그렇게 죄가 많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세 번째, 그러면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사람이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근데 여기 문제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 낳았다는 얘기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성경에 왜 딸들 낳나고 썼냐? 그럼 여기 아들은 안 낳는가요? 아들도 낳죠. 여기 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세력을 이뤄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대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엎어지는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낙원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고 여기서 잘 살아라 했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추방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가지고 나가서 사는데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요. 그랬는데 그 아벨은 하나님께 경건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 예배를 뭐하러 드리냐. 불만이 많고요. 굉장히 불경건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인이 그 불만한 이런 거를 동생한테 쏟아부어서 동생을 살인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살인자가 됐지. 살인자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사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 죽이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은,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벨 대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줬어.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은, 아벨은 그야말로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건한 자녀 중에도 불신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뭐 가인의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아벨과 셋의 자녀들 중에서도 불경한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서 한 대 딱 때리고 안 되면은 너 이리 와 감옥에 딱 가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전 세계적인 그런 홍수 심판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자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불신앙 가진 사람들하고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 딸들의 외모, 겉모양이 아름답다. 그걸 보고서 불신앙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 것이 이게 왜 그렇게 홍수심판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러니까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또 죄가 얼마나 깊숙하게 파고들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결혼이에요. 어젠가 그 뉴스에 삼성의 그 신라호텔 사장, 이 부진이에요. 예. 네. 그 이혼소송 그 제기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도 이혼했고 이미. 예, 딸도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결혼할 때는 간단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자녀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할 말 없으면 다 성격 탓이잖아. 또 성격도 탓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살고자 하는 생활 방식도 거기에 반영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생활 자체가 경건하냐 안 하냐라고 할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지표가 있다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모든 우리 삶이 엮어지는 거예요. 가로세로로 막 엮어져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쫙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자꾸 나왔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죄의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근본적이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결혼이 불신앙적이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앙적으로 깊이 다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꿀밤 한 대 주거나 그냥 회초리를 들고서 때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이미 세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120이 아니고 120년 후에는 너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해가지고 120년 후에는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경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예, 불신한 결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 없다 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번창하는데 뿌리가 너무 깊어. 그래서 120년 후에 이 세상은 다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최후의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여전히 더 심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당시에 땅에는 그러니까는 경고를 했어요. 120년 후에는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피림들이 있었다 얘기죠. 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용사다, 거인이다, 장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에 의존해가지고 난폭하고 무법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큰 사람들, 무력으로서 모든 것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불신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용사라. 자, 용사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전쟁과 약탈을 일삼는 싸움꾼, 파괴자, 침략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흔적도 없고 네피림과 용사들로 대변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혈기 등등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리고 방종과 사치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쓸어 다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120년의 최후 통첩에도 이들의 세력만 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손을 놓고 수수방관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기는 너무나 무능한 분이죠. 왜냐하면 세상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래요. 그 물건이 무슨 하자가 생기면 AS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관리가 되는 것이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 막 간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나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죄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요 사망의 나라요 폭력의 나라요 이런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중단시켜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홍수심판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깨끗하게 할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지금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홍수심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심판이 있겠는가. 그게 더 문제예요. 만약에 지난날에 심판이 있었고 지금은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 돼. 그런데 우리 앞에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120년 후에는 너희들 중에는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 중에는 다 심판으로 멸망받을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을 진단할 때 그러면 그때 네피림이나 용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어떤가?
그때 불신결혼 막 했는데 지금 어떤가? 그때는 믿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불신자를 데리고 왔어.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 구경하기도 잘 어려워. 네, 불신자가 불신자 결혼하고 신자가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데리고 와서 신자가 항복하고 불신자가 돼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를 막 방송에서 막 해버리고 네, 대학에서 하나님 없다고 막 그 진리라고 떠들어버리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흠집내면 흠집내지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그 시대보다도 홍수로 심판받는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경건한 시대냐? 누가 더 경건한 시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네피림이나 용사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표현들이 뭐냐? 전쟁이야. 사랑과 미움도 전쟁이죠. 드라마. 예? 사랑과 미움 전쟁이죠. 부부간에 전쟁하죠.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전쟁하죠. 아들도 이혼, 딸도 이혼.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간에 사는 게 전쟁이에요. 고부간에 더 심해. 고부간에 더 심해, 문제가 생기면.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이 안 붙는 게 없어요. 범죄와 전쟁, 뭐 매춘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탈세와의 전쟁, 전쟁 안 붙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꿀밤 주고 회초리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깨끗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원전 비리가 나오거나 혹은 뭐 터널 공사하는데 막 비리가 나오고 또 군납하는데 비리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래요. 그대로 뒀다가는 세월호 사건 보지만은 그게 세월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납했는데 뭐 해군 잠수정은 잠수함은 뭐 잠수를 해야 되는데 잠수를 잘 못한다며 어떻게 그런 잠수함이 있습니까? 정말 보면은 전쟁이 아닌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죄가 이겨. 죄가 이겨요. 미인되기 원합니다. 근데 미인되려고 하다가 죽어. 해마다 죽어. 그래도 또 가. 성형외과 또 가. 죽을 정도로 하지 마세요.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허술하다 보니까 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하는 게 이제 그 스포츠고 운동인데요. 운동도 아마추어는 잘 안 해요. 프로 해가지고 프로 경기 중에서도 보면은 막 비참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 선수가 몇 명이 있는데 다 못 나가지. 국가대표 되는 선수 빼놓고는 다 국가대표 아니잖아. 프로야구도 보면. 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그냥 4번 타자요. 그럼 아무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 올해는 4번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아직 하잖아. 근데 그거 1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은퇴하는 야구 해가지고 요즘에 초등학교들도 굉장히 야구를 많이 해요.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또 스카우트 되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를 지명되잖아. 프로 지명되면은 예를 들면 4번 타자 자리가 자기한테 오는가. 투수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주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잘 없다고 하나가 나가든지 뭐 망가져야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 2군 선수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2군이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에도 뭐 마이너 A, A 더블, A 트리플 해가지고 막 등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메이저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가잖아. 시합할 때 호텔에서 자고. 그런데 막 마이너리그는 그냥 빵 준다, 빵. 주신 선수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 처음 가서 저기 성공하기 전에는 아파트, 미국의 아파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서민들이 사는 아주 초라한 겁니다. 그 아파트를 세냈는데 방 하나를 또 세줬대. 선수한테. 신혼 때. 그 정도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주전 경쟁하다가 탈락, 대부분 다 탈락이죠, 그죠? 그러면 보따리 싸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는 거야.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전쟁 상태인데 이 전쟁 상태가
어떤 의로운 선의 경쟁도 아니고요. 엉망뒤죽박죽된 것이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홍수 심판 때보다도 100배 더하면 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는 심판은 물 가지고 안 된다 했거든요. 마지막 세대는 불로 심판한다 했다고, 불로. 끝장 심판을 하나님께서 한다고 이미 다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그냥 이렇게 눈을 피해 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뭐 카메라 단속 피해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 봐야 되는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는데, 거기 항목이 한 19개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촥 19가지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만 걸리면 완전히 중환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돈 때문에 도박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허랑방탕해서 파산을 내거나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사랑해가지고 끝나는 고통이 거기서 끝나느냐? 끝나지가 않죠. 예? 돈을 사랑해서 사건을 저지를 때는 순간적으로 저질러요. 근데 그거를 수습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평생 가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구덩이 한번 빠지면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병인지 압니까? 이 자기 사랑이 해결이 안 되면요, 끝없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세에 고통받는 이 죄의 분량으로 넘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살 길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가. 네, 말씀 중에서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근심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 이런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근심과 한탄으로 썼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냉혹하거나 냉정하다 그러면 홍수 심판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파티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세상에 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죄를 막아내려니까 그냥 세상을 홍수로 깨끗하게 청소하기 전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홀가분해가지고 뭐 단풍 구경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한탄을 했고 거기에 근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인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행하는 파괴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이게 그 홍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수 심판이 끝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다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심판의 저편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그 마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탕자가 집 나갔는데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동구 밖에 서 있잖아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들은 허랑방탕할 때 아버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제 겨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가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 했거든요. 동네 잔치를.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그 배려가 굉장히 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 가지고 물들거나 사탄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홍수 심판의 최후 통첩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선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은 뭐냐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그걸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야, 바벨론한테 우리가 안 망한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방인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망상을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슬프죠.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야. 눈물을 흘려도 사람들은 그걸 비우셨어. 예레미야 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서 하나님 나는 인기 없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말해봐야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나를 비웃고 나를 죽이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속상하다고 말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망해다 죽어. 그러니까 네가 눈물을 흘리고 저쪽에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불 같은 마음이 예레미야 속에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아멘.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죠.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는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니네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니네에 갔잖아요.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네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성의 심판을 유보하셨어.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12만 명이야. 그러니까 성 밖에서 니네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투정하고 있는데 방랑골 있죠. 예. 방랑골이 탁 그늘을 가리니까 요나가 좋아하고 방랑골이 벌레를 딱 먹으니까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뜨거워서 죽겠습니다로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나야 넌 어떻게 방랑골에 그렇게 애정이 많냐. 예? 방랑골에 그늘을 좋아하고 벌레가 먹으니까 싫어하고 너 이렇게 방랑골과 그늘과 너는 네 인생이 전부 다냐. 이 니네 성에 12만 명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소감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마음은 그거라는 거죠. 예? 요나는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심판받아. 그냥 다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요나는 별로 기뻐 안 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심판밖에는 없다. 불태워버리는 것밖에는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예?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기다리는 심정이 예,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끝났는데 그 아시안게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가 수영하고 육상이죠. 메달 따는데 중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육상 시작하면 그날 끝나는 거야. 육상의 메달이 수영하고 메달이 굉장히 많은데 또 운동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200m 육상 그 200m 남자 200m에서 은메달인가 땄나요? 근데 이게 뭐 28년인가 30년 만에 딴 거예요. 육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육상을 안 하죠. 30년 전에 메달 땄는데 이번에 땄으니까 30년 만에 땄는데 그 선수가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름이 여호수아야 선수가. 기억나요? 예. 성은 여시겠지, 그죠? 예. 이름은 호수아.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은메달을 땄는데 아버지 이제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저 기자가 기사를 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아들한테다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다행히 은메달 땄으니까 망정이지 또 꼴찌했으면 여호수아 꼴찌네 그러고 또 망신당했을 텐데. 근데 어떤가는 믿음으로 했으니까 여호수아 해가지고 또 하나님 이름을 빛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시합하기 전에 굉장히 선수들이 긴장하잖아요.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자기 시합하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했대. 시합 한 뭐 며칠 전에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시합 끝날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했나 봐.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렇게 한 거야. 내용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은메달 땄으니까 아버지 식사하세요. 메달 보고 식사하세요. 그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로 붙일까? 여호수아라 하면 좋겠다. 근데 시합 전에도 아들이 운동을 했겠지. 아버지가 무슨 운동을 했겠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금식해서라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지. 아버지의 본심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라는 말 위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너 심판받아라고 하는 말을 애정 없이 전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끝장나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판을 전하는 마음에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고 전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건지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과연 누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중에서 구원을 받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지금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다 쓸었잖아.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때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세상을 종말로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인간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한 방편으로서 이 심판이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증인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재주가 좋아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걸 설명할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어.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로 준 그런 그 생명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는 조건 없이 그냥 너그럽게 너한테 베푼다 해가지고 노아가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 은혜 받은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구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흠없고 무흠한 100%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홍수로 다 쓸려가는데 노아는 의로워가지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이 홍수 가운데서 방주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의 후속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에게 선물을 줬어. 그랬더니 노아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태도, 노아가 선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렸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구별되게 그 시대의 사람하고 다른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 율법으로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으로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너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면 저는 절대로 이걸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더라도 그 은혜를 받지 않죠.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짓다 짓다 어느 순간은 깨닫잖아. 예? 돈 떨어지고 해지고 뭐 실패하고 그러면은 야,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뭐가 잘못됐다. 저기서 깨닫잖아, 그죠? 120년 안 걸리죠, 그죠? 보통 경우는.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120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홍수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노아가 지금 선포를 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은혜를 주면 이런 거 안 받아. 거절하는 사람들이야. 그 방주에 들어오라 해도 방주에 안 들어와. 그리고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노인 내가 정신 나갔다. 맑은 하늘에 저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정신 나간 노인네다. 우리는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놀러 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죄가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멈추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순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오늘 밥 한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내가 병이 나서 어떻게 되지? 걱정해, 그게. 이제 환절기 되니까, 그 뭐죠, 겨울에 감기, 독감 예방 접종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국가에서 다 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돈 내면 해주잖아, 가서. 그랬더니 어제 밤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폐렴 접종도 해준대요, 우리나라가. 뭐 65세인가 75세인가 하여튼간에 그 노인들은 폐렴도 다 불러다가 접종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한 번만 하면 안 해도 된다는데 평생에 해마다 찾아오는 독감이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는 노인네들이 그런데요 폐렴 또 해달라는데 그래서 그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년에 맞았는데 왜 폐렴 또 해주냐 했더니 맞은 적 없대 그런 적 절대 없대 여기 사인했자고 했냐 했더니 이 나쁜 놈들이 나를 갖다가 그거 주사 한 맞춰주려고 그런다 하면서 와서 막 난동을 막 부린다는데 와가지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악담이 그러면 나 죽으라는 말이냐 막 이러고 막 덤빈대요 와서. 그 얼마나 그게 막 이렇게 그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게 대해서 막 시골 노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뭐 독감 때 막 열 있고 하면 안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컨디션 조절한다고요. 막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막 감기약 달라는데 독감 맞으려고 그 정도로 그렇게 막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시골 노인네들하고 무시하면 안 돼. 막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막 신경을 곤두서가지고요. 몸 좀 안 좋으면요. 미리 와서요. 막 약 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예방접종할 때 퇴짜 맞을까 봐. 그래가지고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데 와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이게 원래 문진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주사 주기 전에. 그러면요. 막 젊어서부터 아팠던 거 다 갖다 내놓는데 하루에 지금 200명씩 주사 놔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 했다가 혼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는데요. 어디 아팠냐 이런 말 안 묻고 지금 열나냐고 그러면은 열나더라도 펄펄 나더라도요. 열 안 난다고 그러고 그냥 맞고 가버린대. 그러니까 공짜 주사라고 맞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속에 쏟아지는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지금 들어갈 방주가 있는가 문제죠, 우리에게는. 방주 있는 건 문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들어가는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죄값을 네가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독촉하지 않아요. 다만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데 내가 어찌 갚을까요? 라고 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파산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다고 나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 마음만 있으면 복음을 영접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는 노아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사람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십자가를 보면은 막 비웃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핍박을 했어. 근데 이제 십자가를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보더라도 신기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몰랐어. 죄를 짓고 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갖더라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저도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가지고 빨리 가을 단풍 보러 가고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세요. 사모님. 같이 안 간다 하면 정말 혼자 가기 무슨 남자 혼자 차량 맞게 뭐하러 가겠어요 거기를. 사모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 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그래요. 그 좋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일이다 먹자 친구들 초청해서 막 파티하고 막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밥상을 팍 펴놓고 뷔페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는 사람들 먹고 나면 돌아서면요 느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보면 뭐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가서 뷔페 식당 가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리와 풍요로운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기도가 풍성한 식탁을 정말 우리 것으로 만족을 주는 그런 식탁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뷔페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갈 게 없어요. 집에서 라면을 드세요. 그 대신에 감사 기도를 두 배로 하세요. 그러면 진짜 더 행복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야 예배. 뭐 생일 잔치한다고 막 떠들었는데 너 내일 죽으면 끝장나는 거야. 내일은 장례식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생일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뭐 단풍 보고 가라 말이에요. 단풍 갔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가을이 돼서 단풍 돼가지고 하늘이 높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진짜 가을이 좋잖아요. 예? 아 가을 하늘 높다 그랬는데 돌아서면 너무나 허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의인된 사람의 그 노아가 느꼈던 마음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기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내가 저 자리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노아가 구원받게 된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주가 준비됐는데 그 사실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안에서 정말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식탁에 앉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좋은 날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구별된 은혜를 거절치 아니하고 은혜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 그 새생명 축제인데 그 교회들마다 굉장히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꽃도 이제 피고 겨울에는 꽃 잘 안 피잖아요. 그죠? 예, 가을 꽃이 끝이고 또 가을의 추수가 끝이 한 해 동안 농사에 그러면 이번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풀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 큰일인데 이거 큰일로 느껴지는가? 예?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입는 그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데 그걸 우리가 큰일로 여기고 그리고 이 큰일을 우리가 평소에 잘 못하기 때문에 가을 추수하고 겨울 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도 정돈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거둬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귀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서 화목되는 일이 우리가 그런 해야 되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뭐하냐, 국회 좀 열어서 어떻게 하라는데 국회에서 정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면은 터져나오는 것들이 아시안게임 때 보세요. 북한에서 갑자기 그냥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는 3인방이 나타나서 푹 해가지고 잘해보자 했잖아요. 돌아가자마자 서해에서 예? 침범해가지고 막 사격하더니 삐라 날리지 말라니까 삐라 날렸다 해가지고 연천에서 막 총 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요. 얼마나 우리가 막아내기는 역부족인 세상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네피림이나 용사 같은 사람들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외모 의지하고 자기 권력 의지하고 이래가지고는 막 뺏고 약탈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힘써 내가 힘써 우리 이웃에 우리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말하고 또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비의 그런 단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 가을이 육신적으로도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원히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올 가을이 우리 영혼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가정에도 변화가 있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다 될 수 있고